일주일 동안 프로그램 준비하고 이제 대선 체제로 저희 개국본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라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나 많은 생각들을 좀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무엇을 해야 할 건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또 시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것들은 시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거.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 수많은 유능한 정치 평론가들도 많고 저는 그냥 행동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길거리 투사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길거리 투사라는 이미지가 좀 강한 면도 있지만 사실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하긴 좀 부끄럽지만 저는 지략가예요, 지략가. 예, 저는 전략가예요. 저는 전략적으로 싸워요, 싸울 때. 특히 저는 지는 싸움을 되게 싫어해요. 제가 성격이 못돼 처먹어갖고요. 저는 지는 싸움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번 붙으면 끝까지 이겨요. 저는 진짜 지는 싸움을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지면 그 아픔이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비참함을 겪고 싶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싸울 때는 무조건 목숨 걸고 싸워요. 진짜로. 전 붙으면 목숨 걸고 싸워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이제 밤새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럼 또 체력이 바닥날 거예요. 이제 이번 겨울은 여러분들 다 핫팩 한 100개씩 준비하세요, 집에. 예, 그쵸? 집에 핫팩들 한 100개씩은 준비하셔야 돼요. 방구석에 앉아있을 시간 없어요. 어디 모이라 그러면 스스로 이재명의 경호대가 되셔야 돼요, 시민들은. 어쨌든, 저희 프로그램 바뀐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월요일날 저녁에 노영희, 최민희, 그 다음에 곽동수 선생님이 지금, 대선 워라는 방송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대선 워라는 그 방송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조금 팩트체크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한 분을 좀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김남국 의원께서 2주에 한 번, 짝수, 그러니까 1회 벌써 시작했죠. 그러니까 짝수회에는 김남국 의원이 나오고, 하여튼 4인 체제로 갈 거예요. 노영희, 최민희, 곽동수의 김남국, 또는 뭐 김용민,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바꿔가면서 팩트체크를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할수 있게끔 하고, 화요일 방송은 현재 낮방송은 좀 비워놨어요. 화요일 낮방송은 제가 긴급할 때좀 쓰려고, 그렇죠? 화요일 낮방송은 제가 긴급할 때좀 쓰려고 좀 써놨고, 한문도 교수님을 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활용할 게좀 있어요. 그래서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현재 이제 부동산을 알아야 바꾼다 뭐 이런 방송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부동산 갖고 우리가 싸울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선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요일 방송을 잠깐 비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방송을 좀 활용을 하고, 수요일 날은 대변인들이라는 코너로, 그래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들은 일단은 다 섭외를 해놨어요. 그래서 시간 되는 대변인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경 대변인, 그리고 정은혜 대변인, 그 다음에 김현정 대변인, 이세 분을 모시고, 노정열 방송인이 사회를 보시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방송 같은 경우에는, 뭐였더라? 목요일 날 방송 뭐였더라, 여러분들? 나왜 까먹었지? 목요일 날 방송 뭐였지? 목요일 날 낮방송 뭐지? 아, 목요일 날 현근택인가? 저녁이 현근택인가? 아, 목요일 날 낮에는 현근택 변호사랑 저랑, 현근택 변호사랑 저랑, 이은영 소장이랑 여론조사, 그래서 셋이 분석을 하고, 끝나고 나면
장용진 기자와 안진걸 소장이 어떤 그 법리적인 해석, 고소고발 문제, 그거를, 그러니까 목요일 날은 제가 거의 한 2시간을 진행을 해요. 낮에 현근택, 이윤영 소장의 여론조사 분석 잠깐 듣고, 그 다음에 현근택 변호사님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나가시면 3시부터는 장용진, 안진걸로 가는 그 검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방송. 그리고 금요일 낮 2시는 민주당 의원님들,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은 정치인들 낮에 모시고, 금요일날 저녁방송이 지금 하나 비지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방송은 고민 중이에요. 이걸 어떤 식으로 가야 되나. 오늘 안진걸 소장이랑 저희랑 또 고발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 방송은 그렇게 가고, 저는 방송은 제 비중을 좀 많이 줄였어요. 방송에서는 제가 원래 월수 뭐 이렇게 계속 정치 클리핑이나 뭐 계속 낮에 진행하는 것들을 많이 줄였어요. 왜냐면 낮에 돌아다녀야 돼서. 제가 지금 월요일 날 정치 클리핑 하나 진행을 하고, 목요일 날 하나 진행을 하고, 일단 시민들과 현장 방송에 좀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비중을 좀 많이 줄였어요. 저를 좀 많이 줄였고, 일단은 우리 시민들과 무엇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드디어 민주당, 선대위가 떴습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떴는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아까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기억을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여러분들이 많이 지켜보면서, 야, 이건 민주당 당내 선거가 이렇게 치열하냐.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저쪽 당도 치열해요. 왜냐면 여기서 지면 사실상 끝이니까. 그래갖고 뭐 정세균 후보 중간에 사퇴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서로 모진 말도 오가고, 그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세균 총리는 나쁜 분이 아니다, 정세균 총리 나쁜 분 아니니까 정세균 총리 응원을 해라 그랬더니, 정세균도 용서 못한다 하면서 여러분들, 근데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정세균은 대세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낙연 정세균의 어떤 연대, 그쵸? 반 이재명 연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럴 일 없다. 정세균은 오히려 본인의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낙연보다 본인이 지지율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세균은 대세에 힘을 실어주면서 그가 여태까지 정치적 역량을 꾸려왔고 그의 계파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정세균은 이재명 후보로 오히려 지지를 할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서른 의원의 어떤 도가 지나친, 누가 봐도 어떤 이낙연 캠프의 선대본부장으로서 너무나 공격적인 말들을 할 때 많이 아팠죠, 여러분들, 그렇죠? 많이 여러분들 아팠을 거예요. 근데 서른 의원의 스타일이 그래요. 서른 의원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도 저격수였어요. 완전한 맨 앞장서서 저격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른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편이 될 경우에는 아주 여러분들 강한 스나이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날 방송 나가서 서른도 결국은 우리 편이 되고 같이 가야 될 사람이다 라고 했다가 욕 뒤지게 먹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나고 나면요, 아마 지금은 여러분들도 서른 의원에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싸우는 1등한 사람들도 여러분도 무조건 승리, 1등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도 상처가 있는 거고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을 이겼기 때문에 상처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낙연 후보 측에서 어떤 그 공격력 화력을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에 맞출 때 최선봉에 서서
서른 의원이 공격을 할때참 밉고 참 죽이고 싶고 응? 진짜 저런 인간은 반드시 응? 나중에 꼭 복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12인 공동체제에 서른 홍영표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요. 또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세게 국민의힘과 싸울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그다 상처가 아물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늘 정치는요, 진짜 덧셈의 정치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 이번 선거는요, 정말 쉽지 않은 선거예요. 우리가 97년에, 그러니까 98 대선이었죠. 97, 98 대선이었죠. 그때 정권 잡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나라를 망쳐놨었어요. IMF에 의해서 그 당시에 신한국당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인재가 출마하지 않았으면 질 뻔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정말 총력전이 돼야 돼요. 총력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기겠지 이렇게 마냥 그 기대감을 갖고 선거를 치른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일 만약에 대선이라 그러면 우리는 완패예요. 완패. 제가 보면 10% 이상 완패예요. 진짜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송영길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번 대선은 여러분들 최후의 결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기면요, 20년, 30년도 집권할 수 있고요. 이번에 우리가 대선에서 진다 그러면요, 우리는 20년, 30년 집권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답답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문재인 정부가 많은 개혁을 했기 때문에 언론의 민낯을 받고 검찰의 민낯을 받고 사법부의 민낯을 본 거예요. 쟤네들은 더 이상 본인들이 민낯을 드러낸 이상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극우 언론과 정치 검찰, 토건 비리 세력들, 이 부패 카르텔,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확인을 했죠. 그 최후의 결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대선에서 저들에게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의 세상은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타락한 정치 검찰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은 또다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과거에 퇴행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말만 번들을하게 아니라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이냐. 딴거 없어요. 전쟁이 났어. 그렇죠?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길 생각을 해야죠. 지금 밖에 여러분들 유튜브 밖에 나가면 진짜 부동산 갖고 난리 치는 사람들. 2030. 2030은 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2030이 어쩌다가 저렇게 보수화됐냐, 일배화됐냐. 그거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나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렇죠? 2030이 보수화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욕할 거 없어요. 걔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였고요. 걔네들은 독재 이념 이런 이념 세대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 걔네들은 자라갖고 이제 걸어 다니고 학교 다니기 들어가면 그때부터 전부 핸드폰이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어렸을 때의 어려움을 알고 같이 70년대를 살고 60년대를 살고 그 당시에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다 같이 고생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응? 걔네들은 이념 세대가 아니라 누가 나에게 더 달콤한 미래를 제시해 주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2030은 민주적 소양 의식이 있어야 되고 젊은 세대니까 독재를 비판하고 저 수구 기득권 세력들을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걔네들 눈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기득권이라고 보여요. 그럼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선장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출발을 했고 오늘 이재명 후보의 연설에 일곱 번이나 이재명 정부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의 연설 중에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이 저는 좀 신선했어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모습. 저는 이거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된다. 저는 정말 부동산의 대개혁, 이 얘기할 때, 이재명이 정면 돌파를 하는구나.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고, 이재명이 이제는 원팀을 넘어선 드림팀의 꿈을 꾸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먼저 좀 위기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해법을 저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여러분들, 저는요, 저쪽 정당 오늘 투표율이 뭐 54.49, 그리고 최종 뭐 60%가 넘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홍준표가 올라와도 어렵고, 윤석열이 올라와도 쉬운 선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요. 정치라는 게 여러분들 보시면요, 윤석열의 강점이 왜 있겠어요? 왜 윤석열이 지지율이 높을 것 같아요? 우리는 윤석열을 바보라고 생각하지만 저쪽에서는 그냥 윤석열은 참신하다는 게 있어요. 우리한텐 바보지만 저쪽에서는 정치에 때묻지 않았다는 참신성이 있어요. 물론 토론이나 여러 가지 면모에 있어서는 정치의 어떤 그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인의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윤석열이가 만약에 올라오면 정말 우리 다들 긴장해야 돼요. 민주주의 진영의 모든 우리 민주 세력들 자존심 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어느 순간부터 공정의 표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러면서 반문 연대에 조중동이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를 때리면서 문재인 정권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게 데미지가 누적돼 갖고 어느 순간부터 샤이 진보가 됐어요. 그렇죠? 그냥 샤이 진보가 됐어. 그냥 어디 가 갖고 여러분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민주당 지지한다 그러면 그냥 대깨문 뭐 이래요. 이게 불과 4년 전과 비교를 해보세요. 박근혜 지지한다 그러면 샤이 보수였어요. 그렇죠? 불과 여러분들 4년 전만 해도 샤이 보수였어요. 5년 전이구나. 5년 전에 어디 가서 박근혜 지지한다, 새누리당 지지한다, 그 당시에 뭐 지지한다 그러면요, 진짜 쪽팔리는 사람들이 됐었어요. 그게 5년 만에 바뀌는 거예요. 5년 만에 어떻게 그러면 이런 대전환이 일어났나? 진짜 우리가 언론만 탓할까? 아니죠. 민주주의 진영이 그동안 아니라는 행동을 많이 했다는 거죠. 정책 면에서나 아니면 정치 면에서나, 저는 나름 본인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늘 개혁 정부하고 대한민국의 무슨 모든 시스템의 뭐 어떤 대전환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 진영에서 이재명이라는 그 대통령 후보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하거든요. 그런 게좀 구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상상력은 좋아요. 이상적인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 제시하는 건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민주 진영이 저는 무능함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민주정이 지방 권력, 국회 권력, 물론 2020년 이후에 국회 권력을 잡았죠. 지방 권력, 국회 권력, 그리고 행정부의 권력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물론 코로나19에, 언론도 문제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위기 관리, 이런 거는 참 돋보이고, 대통령에게 박수를 칠 만한 일들이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외국이 지금 코로나를 어떻게 겪고 있다는 건 뉴스로만 접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극복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 한계치에 오고 있어요. 그게 거기서 폭발한 게 이제 부동산 문제인 거죠. 젊은 층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가장 답답한 게 그거였어요. 왜 반값 등록금 안 하냐? 그쵸? 난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행정부 권력,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20, 30대 마음 저렇게 떠났다 그러지 말고, 강력하게 밀어붙여갖고, 어? 코로나 시대에 수업도 참관 안 하는데, 반값 등록금 해라, 어? 그래갖고, 나머지는 뭐 학교에서 부담이 어려우면 국고에서 보전하겠다. 이런 거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할수 있는데 안 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그러면 20, 30대 여러분들, 반값 등록금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냐면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반값 등록금은 20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20대와 50대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 등록금을 대주는 사람들이 50대거든요. 그렇잖아요. 반값 등록금은 20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20대와 50대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대와 50대, 여러분들 왜 20대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돌아서고 막 열받아하는 줄 아세요? 그게 다 50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50대 부모님들이, 어? 내 집을 한채더 장만하고 싶거나, 아니면 50대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이 뭐예요? 자식 결혼할 때 전세라도 하나 해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거든요? 아니면 집을 하나 사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은 다 그거예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내 자식 처음에 사회에 나가서 결혼하고 뭐 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되면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해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게 돼요. 그러면 정치 의식이 강한 50대, 60대들이 막 얘기를 하면 자식들은 그거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20, 30대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등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거 주변에서 느낄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20대의 등록금 정책 같은 것도 하면 할수 있는 정책이었거든요. 제가 아주 그 어려운 정책을 하라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학교도 안 가는데 비대면인데, 어? 애들에게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대학 등록금을 받을 거다 받고, 어? 왜 사학의 눈치를 보냐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참 우리나라의 기재부 관피야, 모피야, 참 얘네들의 금융위, 그 다음에 금감위, 참 얘네들의 힘이 엄청나게 세구나. 저는 그런 걸 항상 좀 느꼈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에게 좀, 요거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윤석열 같은 애들이 여러분들 참 웃기죠. 참 이거는 저는 반성해야 된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에 나와서 지금 지지율 뭐 1, 2위를 다툰다는 자체만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우리 민주시민들과 정치인들 다 반성해야 돼요. 진짜로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저쪽의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문재인에게 반기 들어서 인기 좋은 이런 것 자체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했다는 반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욕하기 전에 윤석열 같은 깜도 안 되는 새끼가 대통령 후보에 나서서 1등이냐 2등이냐 다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든 자체가 우리 민주진영의 실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응? 그래, 이제 윤석열의 모든 지지층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냥 문재인 정부가 싫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가 이재명, 윤석열은 무시하지만, 윤석열? 우리한테는 바보고 멍충이지만, 저쪽에서는 참신한, 정치권에 때묻지 않는 정치인이에요. 거기에 외연확장도 있어요. 충청권. 충청권 출신이라는 거죠. 이념 지형적 확장성도 있고, 거기에 조중동이 띄워놓은 정권 교체론에 힘입어서, 그냥 민주당 아니면 된다. 문재인 아니면 된다라는 식의, 마구잡이 묻지마 투표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러나 아주 아킬레스건은 많죠. 윤석열이가 처음에 떴던 이유는 공정의 표상이었습니다. 조국 장관님과의 어떤 그 가족의 무리한 수사,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면서,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윤석열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비판을 하고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문재인 정부에게 점점점 불만이 있던 사람들은 그냥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를 받아주는 자체만으로도 그냥 공정, 정의 이런 식으로 조중동이 포장을 해줬어요. 그런 공정과 정의에, 그러니까 윤석열의 가장 큰 아킬레스는 뭐냐면요, 공정하고 정의롭다예요. 근데 윤석열은 공정하고 정의롭다가 무너지면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사람이죠. 지금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얘가 제가 여러분들 윤석열 가족 비리 중에서 가장 큰게 본인의 비리도 엄청납니다.
본인의 비리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가족 비리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가족 관련 의혹이 터져갖고 결국은 윤석열이가 뒤에서 봐주거나 힘을 썼다는 혐의가 나오고 결국 청부고발 사건에 의해서 본인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대검을 자기의 법무법인같이 거느리고 이용을 하고 거기에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발사주를 했다. 그러면 공정 정의 모두가 무너지는 거죠. 거기에 자기의 장모 사건, 수많은 자기의 측근들의 비리, 그런 그 비리를 덮기 위해서 검찰 권력을 직권 남용으로 이용했다. 그것만 밝혀줘도 많은 사람들이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많이 무너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지지를 받는다는 게 더 열받는 일이죠. 그렇죠? 더 열받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민주신영 그 다음에 홍준표 같은 게 보세요. 윤석열이 올라 저는 윤석열이 올라오든 홍준표가 올라오든 민주당은 위기예요. 다행히 윤석열은 스스로가 중도를 포기했어요.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순간 중도를 포기한 것이고 외연확장은 없어요. 제가 보면 오히려 외연확장은 홍준표가 더 있는 거예요. 민주진영 안에서도 이재명을 못 찍겠다라고 하는 일부의 어떤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정치 세력들은 홍준표에게 투표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윤석열이 올라올 경우에는 윤석열에게는 차마 투표 못한다고 하면서 포기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의 국민 고통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은 정말로 행정가다운 면모라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재명의 가장 큰 힘은 여의도 정치를 경험하지 않은 거다. 오히려 그렇죠. 저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요, 처음에 여의도 정치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되기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지 세력도 없고 지지 계파도 없고. 그런데 이재명은 스스로가 이재명 계를 만드는 본인의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한 거예요. 여의도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과 삶을 알아요. 여의도에 갇혀 있었다 그러면 이재명은 그냥 자기의 계파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년에 또 공천을 받기 위한 한 명의 여의도 정치인에 불과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재명 호가 뜨면서 오늘 국민 고통 사과하고 부동산을 대개혁하겠다, 1호 공약은 성장 회복이다, 이 말 자체가 저는 여의도에 갇혀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진짜 위기는 무엇이냐,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어쨌든 보면 참 그냥 지금부터 내년 3월 9일날 딱 나타나고 싶어요. 잠수 탔다가 얼마나 마음 졸이는 시간이 올 테고 얼마나 순간순간 막 불안한 시간이 올 테고 막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의 130일 가까이 남은 이 시간이 참 괴로운 시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선거에서 진다 그러면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년 3월 9일까지 우리 민주시민들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첫째,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어주십시오. 먼저 우리 시민들이 할 일, 그 다음에 민주당이 할 일, 이렇게 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시민들부터. 제가 많은 시간 뭐 옛날부터 좀 생각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늘 선거 때 되면 말은 으쌰으쌰 하자고 해놓고 유튜브에 의지하고 사실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댓글 달고 여기저기서 그냥 하면 이기겠지 하는 게 90%예요 진짜 행동하는 양심들은 10%밖에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그 와중에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의 시민 여러분들은 행동하는 분들이 한 50%는 돼요. 응? 그럼 밭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 방법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치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정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은 정치 무관심층이에요. 그 무관심층에 가서 여러분들을
아, 윤석열, 만약에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가 붙었다, 아니면 윤석열과 홍준표가 붙었다. 야, 무슨 한, 야, 저기 무슨 당이죠? 국민의힘 정당이, 야, 역사적으로 저 반민족 행위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할 필요도 없고요. 어?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욕할 필요도 없어요. 윤석열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해봤자,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너는 문재인 지지자구나. 넌 그냥 이재명 지지자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 진영의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밭을 간다 그러고 남한테 설득한다 그러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해요. 정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치는 설득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여러분들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한테 윤석열 막 욕한다고 그 사람 귀에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와요. 아니 뭘 알아야지 들어오지. 생각해봐요. 뭘 알아야지 들어오지. 그냥 그 사람이 볼 때는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랑 똑같은 그냥 대통령 되려고 나온 사람일 뿐이에요. 응?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홍준표나. 정치는요, 설득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려고 드는 순간 그건 대화는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달콤한 사탕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야, 이재명이 되면 이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50만 원씩 주고 내년부터 정말로 집값, 응? 집 있는 사람들은 뭐 집값이 폭락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혜택이 돌아온대. 사탕을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그 사람이 아직 취직을 못 해갖고 취직 자리를 구한다 그러면 야, 내년부터 청년 고용 할당제가 시작돼갖고 청년들한테 의무적으로 기업마다 청년을 채용해야 된대. 사탕을 던지는 거예요. 응? 매년 50만 원씩 청년 지원금이 나간다.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의 공약과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됐을 경우에 너한테 어떤 이득이 갈 것이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가장 좋은 해법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정치를 몰라! 대한민국 역사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윤석열이 좋을 때도 있고, 이재명이 좋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해! 너 대선 저번에 누구 찍었어? 나 옛날에 이명박 찍었는데? 말다한 거야! 어? 민진영 사람이 아닌 거야! 응? 옛날에 이명박 찍은 애한테 이명박이 BBK가 얼마나 사기였고, 윤석열이가 그 BBK를 봐줬던 검사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얘기를 해봐요! 귀안 들어와! 몰라! 그,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 가족들한테도 뭐하러 그래? 내년부터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되면, 정말, 어떤 가장 여러분들 큰게 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건 한다 그랬죠,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종전선언의 의미가 어디에 있냐.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 그냥 이제 전쟁 끝났다가 아니야. 만약에 종전선언이 되면 남과 북이 이제 진짜로 무역을 하게 되고 종전선언이 되면 진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서 일자리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경기도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봐 얼마나 좋아요 어? 진짜로 우리나라 경기 지금 침체돼 있고 일자리도 없는데 정말 나중에 남과 북이 엄청난 우리나라 무역이 되고 그럼 난리가 난다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막 주식 대박 난다, 야. 응?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해야죠. 절대 우리가 정치를 좀 안다. 여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치 이 방송, 저 방송 보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거다 알고 많은 것들을 아실 거예요. 그거를 내가 많이 배웠다 그래갖고, 그거는 술자리에서 누구 재수 없는 애깔때 쓰는 거예요. 한심한 소리 할 때, 알구나 얘기하면서 걔안볼 생각할 때, 네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래, 이래, 이래에서 팩트 체크에 대해서 틀렸고, 이래, 이래에 대해서 너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다음부터는 걔랑은 못 만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쵸? 못 만나는 사이야. 정치는요,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건드리는 거예요. 자기 때는 정치 잘 안다 그러면서 이번에 윤석열이 돼야 된다고 굳은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윤석열이 되면 나라 망한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감정이 쌓이는 거예요. 응?
그런 사람들한테 뭐하러 그래요? 야, 윤석열도 네가 보면 기대있지만 윤석열 공약이 뭐가 있냐. 근데 내년부터 확실히 달라질 것 같아. 이재명 봐봐. 88% 전국민 재난지원금 줄 때 이재명은 왜 12% 안 주냐 그러면서 진짜 행정력으로 다 주잖아. 내년부터 진짜 전국민 기본소득이 되면 그 다음에 전국민 기본소득에 여러 가지 이재명이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대출도 많이 풀리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자꾸 희망을 줘야 돼, 희망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진보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요, 보수보다 본인들이 정의롭고 본인들이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래갖고 무시하고 깔보고 말로 이기면 뭐합니까 그거. 그쵸? 말로 이기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더 어르신들을 어떻게 설득하냐. 내년에 노인연금 또 올라갈, 노인연금 올릴 사람은 이재명 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각 지역에 우리 개국본이 할 수 있는 일을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우리 개국본이 여러분들 단순한 어떤 시민단체가 아닌 이제는 우리는 정치개혁세력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치개혁세력이에요. 그래서 전국의 개국본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개국본 여러분들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그 지역에서 좋은 공약 퍼날르고 이재명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냥 이재명 합니다. 뭘 할 건데. 이게 입소문처럼 번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 이재명이 되면 진짜 그 지역에 여러분들 굉장히 자기 지역에 꼭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렇죠? 어느 지역에 가든지 자기 지역에 꼭 해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따라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에 있는 개혁국민농본부 여러분들은요, 으쌰으쌰해서 자기 지역에 필요한 게 뭔지 그것들을 이재명이 꼭 해낼 거다라는 얘기를 자꾸 퍼날러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만약에 파주 경기도 이쪽 지역에서는 남북이 평화롭게 되면 이제 전쟁의 위험에서 사라지게 되면 여기에 파주의 LG 디스플레이 단지뿐만 아니라 엄청난 공장들이 들어서고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 이콽이 굉장히 활성화된다. 그럼 당연히 이쪽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요, 주거 문제는요 자기 집값 떨어지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집값 떨어지는 노인들 고집 때문에 말 안 들으려고 방법이 틀린 거예요. 본인은 늘 올바르게 노인들에게 얘기하는데 노인이 안 듣는다가 아니라 본인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늘 생각하면 우리 민주시민들이 샤이 진보를 벗어나야 돼요. 왜 민주당이 집권해야 되는지를 정치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안 돼요. 내 삶이 더 좋아진다는 확신을 갖게끔 해줘야 돼요. 내 삶이 더 좋아지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이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분명히 그 미래에는 등록금도 반값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정말로 이제는 대출 걱정 없이, 저는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뭘 할 수 있냐, 국가가 보증을 써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왜 대학 등록금을 무상을 못할지언정 왜 무이자를 못하냐고요.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대학교 등록금도 무상으로 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들 애들 등록금 받을 거면 그거 왜 무이자로 못 해주냐고.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든지 생각을 해내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시민들과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요, 제가 전국 개국본 대표님들을 모시고 이제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499명까지 이제 어느 정도 모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제가 개국본 전국대회를 한번 열 겁니다. 개국본 전국대회를 열어서 이재명 후보를 초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전국 개국본 대표님들 그리고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힘 좀 받으시라고 이재명 후보를 초청을 해서 제가 새날의 푸나님과 공동사회를 보고
이재명 후보님을 모시고 제가 전국 개국본 앞으로 이재명이 개국본이고 개국본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진짜 움직이는 사람들 지금 개국본밖에 없어요. 응?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내가 다음 카페에 개국본만 가입해 있고 말만 개국본이다가 아니라 자다가도 일어나고 잠이 안올 정도의 개국본 회원들이 돼야 돼요. 정권 뺏기면 비참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어떻게든지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에 그렇게 늘 가입을 하라 그랬던 거예요. 응?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단톡방에 그렇게 가입하라 그랬어요? 제가 어느 지역에 딱 가갖고 응? 촬영을 가면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 100명, 200명 쏟아져 나와갖고 어? 이재명 외쳐주고 그러면 그게 대세가 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선. 엄청난 저쪽도 응원단이 올 때, 응? 우리는 자발적인 개혁본 회원들이 나와갖고, 그래서 제가 우리 개혁본 단톡방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어떤 걸 여러분들이 자랑을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딱히 이재명 지사의 공약, 후보의 공약을 여러분들은 모르죠. 지금부터 민주당이 할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엊그저께 안진걸 소장이 참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부터 민주당은 개혁에 있어서 박차를 가할 때가 아니라 민생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을 빨리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딱 뜨자마자 민주당이 여태까지 못했던 반값 등록금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생각해 보세요. 야, 여태까지 못했던 반값 등록금, 대학생들 무이자 지금이라도 민주당 밀어붙여야 돼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6차, 지금 민주당에서 다시 한대요. 야, 이재명이 없을 때는 민주당 못했는데, 이재명이 들어오니까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가세요? 야,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만으로도 저렇게 많은 일을 해라는 게 가장 대선에 많이 먹히는 거예요. 사람들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민주당이 민생 개혁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져요? 정치 무관심층 중도층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야,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인데도 다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야, 민주당이 움직이네? 야, 이재명은 다르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세심한 피부에 와닿는 거. 유리세 인하는 한다고 하잖아요. 응? 그쵸? 거기에 이제 사람들 여기저기서 세금에 대해서 불만 있는 것들도 조정하고, 응? 야, 이재명 일산대교 무료 통과 분명히 시키잖아요. 응?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검찰개혁하자, 언론개혁하자는 사람들은요, 저 얘기할게요. 날 욕하세요. 대선 말아먹자고 하는 사람이에요. 응? 대선 말아먹자고 하는 사람이에요. 난안 외쳐. 안 외칠 거야.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다음 정부에서 할 일이에요. 대선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다음 정부. 그런 기득권의 저항이 센 싸움은 지금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절대 안 돼요. 봐봐요. 노인연금 인상해준다는 소리 이재명은 합니다. 우리 노인 세대의 빈곤, 이재명이 들어왔더니 민주당이 150석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넘겨줘요. 그럼 노인들 자기 한 달에 5만 원씩 더 주는데 누가 싫어하냐고? 어? 누가 싫어하냐고? 응? 실질적인 시민들에게 응? 형편에 맞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 몇 개만 지금 딱딱딱딱 해놓으면요. 그쵸? 와, 이재명은 대선 후보인데도 뭔가 하네? 바뀌는 거예요. 응? 개혁은 타이밍이라서 적폐들의 힘이 센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지금은 안 돼요. 어느 정도 우리가 밑그림을 그려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는 총력전이에요. 그쵸? 민주주의가 말살될 것이냐, 또다시 저런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부활이냐,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여기에 진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어떤 모든 국민들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의 이제 좀 있으면 2년이에요. 그렇죠? 2년. 돈이 많건 없건 다 괴로웠던 거예요. 다 견딘 거예요. 다 견뎠어요. 그렇죠? 다 사이 모이지 말라 그러면 안 모이고 다 견뎠어요. 그래서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이요, 국민 위로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라고 세금 걷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라고 세금 걷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지금 세금 걷는 이유가 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외롭고 괴롭지만 이겨줘서 고맙습니다. 응? 전 국민 위로금이 지급돼야 돼요. 전 국민 위로금이 지급돼야 돼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또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폐업한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자영업자들 여기저기서 죽어나가고 실질적인 보상을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폐업한 사람들은 아예 마음이 돌아선 사람들이에요. 폐업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돼요. 벌써 2년 못 버티고, 가게 열자마자 1년 만에 문 닫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분들은 인테리어 비벼고 다 날린 거예요. 응?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가장 필요한 거는 뭐냐? 자영업자의 손실 보전도 중요하지만 이미 가게를 접은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여태까지 가게 문 닫으면서 못했던 거, 그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임대인들한테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왜 국가가 영업 제한을 했는데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왜단 10원도 손해를 보지 않고 자영업자들만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아나갔냐?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는 임대인들도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문재인 정부가 가장 직격탄을 받은 게 임대료였어요. 영업은 못하게 하면서 임대료는 나가거든요. 그거는 국가가 임대인들에게 어떤 세제나 그런 것들을 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야 돼요. 대출 문제는 여러분들 딴거 없어요. 뭐 저는 지금에 와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앞두고는요, 정부가 대출 시장에 개입하면 안 돼요. 저는요, 정부가 기존에 있던 담보 대출에 있어서는 금리를 인하해 줘야 돼요. 왜 은행은 앉아서 돈을 벌어요? 여러분들, 은행은 호황이었어요. 왜 호황이냐? 여기저기서 대출받아갖고 집사라고 하다 보니까 은행은 앉아서 가장 안전한 대출을 내주면서 가장 호황을 누렸어요. 그런 은행이 이제는 자기네들은 기준 금리가 동결되거나 떨어져 싼 돈을 갖고 와서 비싸게 준 거거든요. 저는 은행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출 금리에 은행 이자를 인하해 줘야 돼요. 아니면 유보를 해주든가.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대출 규제는 실효성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은행도 자기 자습 자본 비율이라는 BIS가 있어요. 은행 관리 감독에 있어서 부실 채권을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은행이 점점점 나빠져갖고 결국은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리먼 브러더스 사태 여러분들 잠깐 얘기하면 미국도 엄청난 그 호황을 겪다가 그 미국의 은행들이 그러니까 직업도 없는 사람 하여튼 직업도 없고 그냥 이름도 강아지 이름 써도 대출을 해주는 상황이었어요. 미국이 무너질 때. 그래서 그 어떤 유흥가에 종사하는 여자들이 막 집을 네 채를 소유하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올라간다는 상상만으로 집을 막네 채를 소유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저걸 빨리 도입해야 돼요. 뭘 도입해야 되냐? 제가 용어는 까먹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출을 받았어요. 그렇죠? 제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내가 구입한 집이 나중에 집값이 하락을 해서 대출을 받은 돈보다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때요? 집도 경매 처분으로 넘어가고
그 차액이 나의 빚으로 남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현재. 내가 만약에 5억을 대출받아갖고 이 집을 샀는데, 이 집이 지금 4억밖에 안 가요. 집이 4억밖에 안 가요. 그러면 1억이 부채로 남아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내가 이 집을 살때 대출받아갖고 집을 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은행이 함부로 대출을 안 해줘요. 이해가 가세요? 딴거 없습니다. 그 제도가 왜 좋냐면요. 내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 집이 가격보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부담 없이 집을 주면 그 집에 대한 대출은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함부로 대출을 못 해줘요. 2중, 3중 대출을 못 해줘요. 스스로들이 규제를 하게 돼요. 지금 마치 어떤 모습이냐?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면 국가가 제어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내 능력이 한 달에 이자 150만 원 정도를 낼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9억을 담보대출을 하고 갭투자 옛날 소리입니다. 갭투자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옛날 소리예요. 그렇죠? 올라간다는 부동산 시장의 어떤 신호가 왔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은 누가 봐도 갭투자는 망한다는, 세금으로 죽는다는, 세금으로 때려잡으면 돼요, 그거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가장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집담보대출, 만약에 집을 구입한 사람들, 집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인하하고, 그리고 시장에 맞게 알아서 은행들이 그 대신 자기 자본 비율을 관리를 하게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 은행 대출 풀어라 말아라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장이 웃었어요. 이거는 뭐이 얘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볼 때는 내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런 것부터 풀어주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을 막았다라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납니다. 욕 먹어야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번에 어디 입주하려고 당첨이 됐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 된대. 중도금 대출이 안 된대. 지금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부동산은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제가 왜 대출을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 그러냐면, 지금은 정부가 개입해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시기는 놓쳤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에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심리적 압박이 와요, 부동산 시장에. 그래서 매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 생각할 때또 이재명을 공격하고 민주당을 공격할 요소가 뭐냐면요,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집값 폭락한다가 돼요. 대출을 규제해버리면. 이해가세요? 응? 여러분들 홍남기 욕할 거 없어요. 어? 홍남기 욕할 거 없어요. 홍남기 임명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홍남기 욕할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나라의 이 기재부, 관피아, 모피아들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저는 홍남기 욕하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어요. 그냥 그런 놈이 계속 경제부총리에 있다는 자체가, 응?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응?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타이밍을 놓쳐갖고 저는 홍남기를 앉혀놨다고 생각해요. 홍남기 욕하는 건 그냥 문재인 욕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홍남기 욕안 하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지만, 어? 왜 그러냐면, 홍남기를 만약에 잘랐다, 저는 또다시 저쪽편에 섰을 거라고 100% 봐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날리고 싶지만 홍남기를 끌고 가는 것은 반드시 저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홍남기를 중간에 잘랐다, 만약에 요번에 자른다, 그럼 제쪽 가갖고 얼마나 홍남기 데리고 갈라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개판이었다. 어? 그냥 저쪽에 줄 서갖고 지금 최재형이나 윤석열 다 그꼴 났거든요. 응? 그러니까 지금은 자를 시기가 지났죠. 어? 그래서 김동연 하는 집 봐봐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 100%예요. 제가 분명히 예고합니다.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부동산 가격 폭락한다라고 하면서 맘카페를 중심으로 여기저기서 난리를 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로 문재인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문재인 정부는 대출에 대해서 규제하거나 손대지 않고 있는데 시장이 고점을 찍고 떨어진다는 인상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다음 정부에게 반드시 정권을 안 줍니다. 응? 전 그래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치. 이미 여기저기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응? 그래서 제가 시중은행들의 대출 규제나 그거는 자율에 맡긴다는 확고한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어? 저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대출을 규제한다고 규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출을 규제하면 어떻게 되냐? 요즘 또 집권 말기니까 뭐가 많이 보여요? 대부업이 많이 보여요. 대부업. 대부업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출이 안 된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는 게 아니거든요. 비싼 이자를 쓰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서민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어? 진짜라니까? 1금융권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뭐 50%에 묶어놨죠? 대부분에서 60%, 70% 해줘요. 어? 그럼 서민들은 정부 정책에 때문에 눈물 먹으면서 비싼 이자 쓰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저는요 왜 이런 얘기가 어떤 부동산 전문가들이 볼 때는 터무니없는 소리가 들리라고 들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기기 위해서는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국민의힘이 공격할 게 없어요. 맨날 걔네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부동산 시장의 논리에 맡겨라. 그렇죠? 부동산 시장의 논리를 맡겨라. 민주당은 진짜로 국민들 피부에 와닿게 종부세 상한선을 좀 올려주고, 지금도 요번에도 올렸지만, 정말로 1가구, 저는 1가구, 2가구 따지는 거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유치해요. 응? 저는 제가 문재인 정부 진짜 까지 않고 그랬지만,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이 처음에 갸우뚱한 게뭔줄 아세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집값이 올라간다 그래갖고 부동산을 두 채를 소유하면 죄인 취급하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두 채를 소유한 게왜 죄스러워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진보의 한계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왜 그러냐면 집이라는 거는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망이에요, 욕망. 그쵸? 왜 부자가 집두채 있는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누구나 내가 집한 채가 있으면 내 자식 집한채 나중에 물려주려고 조그만 어디 시중에 아파트라도 하나 사주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마치 민주시장에서는 집두채 갖고 있으면 죄인.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벌써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당시에 부동산 정책,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이 그러니까 집두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투기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열심히 일하고 그래갖고 집한차 겨우 어? 뭐 20년 만에 장만을 했어요. 또 열심히 일하고 빚다 갚았어요. 그럼 사람이라는 게집한채또 사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마치 죄인 취급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망을 막으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하지 않지만, 그렇죠? 우리는 비판하지 않지만 욕망을 자꾸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투기꾼이냐, 일반 실수요자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를 자세히 더 연구하고 더 걸러내는 방법을 정책으로 썼어야죠. 자꾸 부동산 가격 오른다, 누가 투기꾼인지 모른다 그러고 여기 대출 제한 지역 묶어놓으면 이게 열로 퍼지고, 여기 묶어놓으면 열로 퍼지고, 풍선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여기 오른다고 여기 잡으면 그게 올라가나요? 이미 다 올랐는데 여기 치고 딴 데 빠지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에게 다주택자들을 죄인 취급하면 안 돼요. 다주택자들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 제도에 대해서 벌벌 떤단 말이에요. 차라리 세금을 세게 매기세요. 집 세 채 이상으로 하면 사람들이 아마 공감을 많이 할 겁니다. 무조건 한 채 이렇게 해보니까 무슨 공산당이냐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집 세 채 이상은 얼마의 중과세, 집 네 채 이상은 얼마의 중과세. 저는 이런 게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집 세 채, 네 채는 많은 국민들 80% 90%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집 두 채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사는 집, 그 다음에 전원주택 하나 갖고 있는 그 싶어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응? 저는 제대로 좀 제대로 부동산 정책을 디테일하게 수요자와 수요자 아닌 사람들 좀 그런 것들을 구별을 하는 좀 디테일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아니 누구나 여러분들 저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집 한 채 갖고 있어 어디에 좋은 거 분양된다 그러면 꼭 넣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미리 하나 잡아놨다가 나중에 내 자식들 집값 올랐을 때 집 구하는 거 걱정될까봐 하나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걸 못하게 하니까 반발이 생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세금을 때리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공시지가 몇억 응? 합산해서 어? 공시지가 몇억 합산해서 아니면 두 채, 세 채 이상을 소유할 때는 몇 프로 이렇게 해야 되지. 저는 좀 피부에 와닿는 부동산 정책, 피부에 와닿는 세금 정책 그게 이재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규제 같지도 않은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 어? 여기저기서 가만히 있으면 욕먹으니까 자꾸 통하지도 않는 대책을 발표하니까 시장은 웃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부동산 정책은 우리나라가 여러분도 부동산 세금이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도 부자들의 특징을 알려줄까요? 외국에 나가서 엄청난 세금을 내라 그러면 찍소리도 안 하고 나요. 그쵸? 우리나라 부자들은요 외국에 막 집 있는 사람들이나 외국에 갖고 뭘 사고 그럴 때 세금 내라 그러면 찍소리도 않고 여기는 이 나라는 원래 세금이 비싸 그래서 다 냅니다.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지랄들을 해요. 우리나라에 수백억 갖고 있으면서 세금 좀 내라 그러면 지랄지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말로 이 부동산 정책은 지금 우리가 어떤 큰 손을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일단은 대출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실수요자 왜냐면 투기를 하는 세력들이 뭐 있더라 그래도 진짜 실수요자들에게 반감을 일으키면 안 되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폭락도 그러니까 하향 조정도 연착륙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이제 이재명 후보가 출발했으니까 이재명은 대선 전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6차 지급하고 전국민 또 뭐 노인들 노인수당도 공약이 아닌 민주당에서 오래 올리면 되잖아. 그래서 정권 잡은 사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금권 선거니 지랄을 해도 아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너무 심하다. 물가는 치솟고 있다. 노인들의 어떤 그 노인들의 그 어떤 뭐죠 기초 연령연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실행은 내년 이후부터 하겠다. 얼마나 좋아? 응? 노령연금 기초 노령 뭐라고 하죠? 노령연금 5만 원씩 올리는 거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실행은 내년부터 하겠다. 이런 거 얼마나 좋은 정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 반값 실질적으로 정부가 사교육과 협의해서 하겠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실시하겠다. 3월에 여러분들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이러라고 정권 준 거야. 하라고. 이러라고 하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분들이 왜 시야가 높냐면 1주택자는 보유해야 하죠. 당연히 그러나 문제는 두채 이상. 저거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이론.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집값이 막 치솟으면요. 왜 2030이 분노를 하냐? 집을 한 채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분노를 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집두채 있는 사람들이 문제지요. 왜그 사람들이 문제인데? 열심히 살아서 집을 두채 소유한 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왜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왜그 사람들이 비판받아야 되는데? 이걸 버리지 않으면 정권 못 잡아요. 집 없는 사람들이 가장 열받아하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청약제도 바꿔야 돼요. 청약제도를 무주택 기간으로 무조건 1순위, 2순위를 따져야 되지, 그 청약에 나이 갖고 따지면 안 돼요. 아니, 왜집두채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 돼야 되냐고, 이 나라에. 그래서, 아니, 여러분들, 집두채 있는 사람들 뭐 죄졌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뭐 사기쳐갖고 집두채산 거예요? 일부 투기꾼들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 국민을 그런 식으로 적대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집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나도 언젠가는 집한 채, 두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다.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 집 없는 사람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부자예요. 지금은 내가 집이 없지만, 나도 집한 채, 두채 사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욕망이에요. 욕망을 억누르니까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망을 억누르니까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두채 있는 사람, 세채 있는 사람 잡겠다 그러면서 대출을 제한하니까 한 채도 마련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반발이 나는 거죠. 그렇죠. 투기꾼들 세금으로 때려잡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욕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은 지지자들이 우클릭할 때다. 지금은 지지자들이 우클릭할 때다. 2030의 이념 세대가 아니다. 정책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할때그 정부가 지지받는다. 나만 옳다는 생각을 하면 정부 민심은 떠나간다. 그냥 부동산 해결하지 말고 그냥 세금으로 때려잡으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의 공약에 사활을 걸지 말고 지금은 이재명이 대선 후가 출발하자마자 할수 있는 건다 해야 된다. 그렇죠? 이자율 낮춰주고 대학 등록금 반값 현실화시키고 노령연금 올려주고 그러면 대학 등록금 반값은 20대와 50대를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노령연금은 60, 70대를 잡을 수 있고 이제는 80대도 많으니까 잡을 수 있고 또 젊은 층들에게는 일자리에 있어서는 젊은 층들 일자리를 뽑는 그런 중소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에게는 정부가 같이 임금을 같이 반반씩 주는 그런 제조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려운 거 하려 그러지 말아라. 저는 어려운 거 하려 그러면 굉장한 저항들이 부딪힌다. 할수 있는 걸 해라, 빨리. 그게 바로 이재명표의 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대 담론을 갖고 와갖고 토론하고 회의하고 그러다가 시간 다 가요. 안 그래요? 거대 담론 갖고 대한민국의 뭐 미래 경제 그런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그냥 날라가요. 정권 뺏기고 나서 모든 게안 돼요. 할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진짜 청년들에게는 주거 정책 안정화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머리 맞대고 살고.
제가 오늘 참 많이 우클릭했죠. 제가 참 많이 오늘 우클릭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내가 알던 그 개총수 맞나 싶죠, 여러분들. 그때 제가 그만큼 밖에서 많은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방구석 스피커가 아니라 저는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저와 반대되는 정치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어떤 한 명한테 들리는 게 아니라 모든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제 주변에 정치 관심 없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민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를 안 듣고 거슬린다는 것은 정권 안 잡게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딴 거 없어요. 와, 이 사람이 하니까 뭐가 되네? 와, 이 사람이 하니까 뭐가 되네? 그게 바로 이재명이야. 그럼 지지자들도 얼마나 신나갖고 같이 홍보를 해줄 수 있겠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야, 이재명은 진짜 봐봐. 한다면 해. 내년 뽑아놔봐. 진짜, 응?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사는 나라. 저는요, 여러분들, 민주당이 기본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당이에요. 중산층을 위한 공약도 많이 나와야 돼요. 저는 언제까지 민주당이 서민 노동자 정당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민 노동자의 정당은 정의당이 아닌 새로운 진보 세력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원래 중산층의 정당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화이트 칼라들이 가장 많이 투표하는 정당이 민주당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어중간한 스탠스예요, 사실. 제가 보면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나 많은 것들을 보면요, 민주당은 그냥 중산층 중도의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정의당이 망가지지 않았다 그러면 노동자의 정당은 따로 어느 정당의 몫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국민의힘은 그냥 나라 팔아먹는 새끼들은 저건 정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권교체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은 정권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당의 정치세력의 교체다. 그렇죠? 야당 정치세력을 교체해야 된다. 야당 정치세력을 교체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권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늘 똑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당 찍었다 그게 무슨 소리가 소용이 있냐. 어떤 당이 야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 국민의힘이 도대체 무엇을 했냐. 그러니까 집 두 채라고 재난지원금 못하는 사람들 불만이 쌓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매겨야 돼요. 그럼 저는 그 세금의 조세 저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선거를 앞두고 늘 조세 저항에 정치인들이 뒤로 물러서거든요. 그러니까 조세 제도만 확실히 매겨놓으면요, 부자는 세금 많이 내니까 나름 떳떳한 거고, 약자와 서민들은 아, 저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라 돈을 잘 버니까 저 사람들은 세금이라도 많이 내. 그러면서 저는 우리 사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왜 양극화가 가장 심하게 되고 갈등이 왜 심해지냐. 저 새끼는 돈도 많이 벌지만 나보다 세금을 더 안 내. 여기서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 쟤는 나보다 10배, 20배를 더 많이 돈을 버는데 나보다 세금을 덜 내가 가장 이게 조세저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조세저항이라는 게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월 300만원 벌었는데 내가 세금을 이만큼 내, 저 사람은 1000만원 받는데 저 사람은 세금 이만큼 낸대, 그럼 우린 당연히 조세가 잘 공평하게 과세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 양극화 시대의 불만이 어디서 나오냐, 있는 놈들이 더 세금 안 낸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걸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는 참 가야 될 길도 많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그 시민들과 제가 할 일이 뭐냐, 아까도 초기에 얘기했어요. 어떤 걸 얘기했냐면요, 큰 거대 담론을 가지고 이재명이 나라를 바꿀 것이다, 이재명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국군이 들어온다, 이런 거대 담론을 얘기하지 말고
정말 이재명이 되면 정말 우리 생활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시민들과 제가 나름 영향력이 있으면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며칠 한 일주일 동안 방송을 안 하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뭘 해야 되냐? 참 뭔가 참 불안하다. 그런 생각이 저는 지배를 했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나부터 한번 돌아봤어요. 나부터 지금 어느 순간 내가 이게 스피커고 기자고 또 시민단체의 대표이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막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어느 순간 뒤통수로 한대탁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옛날에는 네가 뭘 해야 될지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잖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쵸?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지지자들이나 우리나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주제 파악이 뭐냐? 내가 정치를 많이 안다 그래갖고 남을 가르쳐서도 안 되고 남을 설득해서도 안 되고 내가 좀 유명해졌다 그래갖고 내가 뭐이 방구석에서는 앉아갖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긴다는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현장을 다니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그 시민운동이라는 게 우리만 으쌰으쌰 해갖고 저놈 죽여! 우리가 오라!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년에 등록금 반값 된다? 자꾸 이런 거 사람들한테 아, 야, 내 이재명이 반값 등록금한데 소리소문 없이 퍼지게 해주고 안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랑 내가 그게 할 일이구나. 희망의 회로를 자꾸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전부 검찰 싹 죽이고 조중동 없어지고 이건 필요가 없어요. 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많이 퍼뜨리는 그게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이구나. 야, 내년에 너 젊은 애들을 만나면 너 내년에 내년 등록금부터 뭐 반값 된다는 소리 있던데? 진짜요? 이런 희망을 주고 내년부터 뭐 기본소득 되면 청년들도 뭐 기본소득 얼마씩 나온다던데? 자꾸 이런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이런 희망적인 것들이 내년에 실행이 된다라는 걸막 퍼뜨려 주는 게 실질적으로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너희 수구 적폐 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고 또다시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거는 그냥 그 정치인으로서 당내 선거 때 하는 거야. 이 세상을 싹 갈아엎어버려야 되면 이건 당내 선거 때 하는 거야. 이거는 당내 선거 때 지지자들을 설득할 때 하는 거야. 대선은 달라요. 그렇죠? 대선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투표장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응? 안 왔잖아. 안 와닿잖아. 이재명은 사회 전반적으로 대개혁을 통해서 갈아엎어버리고 기득권 세력들의 모든 기득권을 박탈하고 조중동을 척살하고 검찰, 정치, 검찰 모두 척결할 것입니다. 좋냐 좋지 듣긴. 그치? 야, 우리끼리 할땐 우와 이재명 이재 이건 당내 선거 할때 하는 거야. 이건 당 대표 선거 할때 하는 거야. 당 대표. 막 소름 끼치잖아. 막 그냥 조중동 때려부시고 정치 검찰 작살내고 그냥 막 뭔가 이게 뜨거운 정의감이 막 불끈 솟잖아. 당내 선거 할때 하는 거야. 절대 정치 무관심층이나 유튜브 밖에서 나갈 때는 정치 얘기를 할 필요 없고 내년부터 뭐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희망의 회로를 돌려라. 제가 볼땐 그게 이번에 선거에 왜 우리의 선거 트렌드도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IMF를 겪고 2007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느낀 게 이제는 세상은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어려움을 누군가가 해결해 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직한 정부를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주변에게 손 벌릴 수 없는 것을 아 나라에 이런 게 있었구나. 저는 그런 얘기를 좀 우리 시민들 특히 개국본 여기저기서 또 개국보 나오면 개싸움 해갖고 좀 과격한 이미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희망회로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내년에 20대, 50대 반값 등록금 이자 담보대출 이자 안정되고 주식 투자하는 치는 분들에게는 주식 투자 더 많이 올라갈 것이고, 왜? 남북 문제가 해결되니까 주식의 리스크가 없어지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에게는 민주당이 이번에 그 정부에서는 가상화폐에다가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데 올해 내년까지는 세금 매기지 않는다는 안정감을 주고, 저는 그렇게 해야지 저의 이번에, 그래서 우리 현장의 목소리도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도 좀 많이 듣고,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출전해야 될지는, 이번에 선대위가 어제 오늘 떴잖아요. 오늘 선대위가 떴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TV나 여러 가지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정보를 하나 줄게요. 재밌는 정보.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선거 공식적인 선거 기간은 아마 막 연설하고 유세차 타고 즉뭐 대중연설하고 이거는 3주가 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3주가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여기저기 일정을 소화하시잖아요. 방문하고 일정을 소화하신다고요. 그 방문하시고 일정을 소화할 때 어떤 게 있냐면 송영길 대표와 같이 움직이는 민주당 응원팀이 있어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찍는 팀이 하나 붙을 것이고, 송영길 대표와 당 지도부가 이재명 후보님이 가지 못하는 곳들을 돌고, 거기에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정청래 의원과 이수진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드림팀, 일명 좀그 셀럽들이 모여서 유세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유세단이 한세 군데가 올 거예요. 그렇죠? 총 유세단이 한세개뜰 때, 우리가 그, 뭐죠? 이재명 TV는 따라 붙는 팀이고, 저희도 뭔가 누가 봐도 현장 중계 같은 건 저희가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림팀을 찍을 것인지 아니면 송영길 대표팀을 찍을 것인지 저희가 해서 하여튼 선거 체제로 들어가면 낮방송 앉아갖고 정치 클리핑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선거 방송하고 저 혼자 밤에 오늘요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할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응? 낮에 무슨 정치 클리핑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낮방송 싹 없고 저녁 방송만 유지하고 낮에는 그냥 하루 종일 도는 거야, 씨. 그래서 자원봉사 각 지역에 개국본 여러분들 지금 저희 대선 뛰려 하는데 자금 많이 부족해요. 개국본 많이 도와주세요. 당신이 뭘 했다고 내가 한게 없어서 앞으로 좀 하려고. 내가 앞으로 한게 너무 없어갖고 뭐좀 하려고 이제. 그치? 그 개국본 여러분들 ARS 18770523 저희 개국본 정기회원 가입 많이 해주시고, 계좌 회원은 92410-0030971. 제 목표가 주입이 우리 개국본 우리 차가 있잖아요. 우리 주입이 500만 원 쓰는 거야.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개국본 차가 주입이 500만 원 쓰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개국본 많이 좀 도와주시고 회원 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단체 톡방에 여기 우리 회원 요딱 누르면 회원 가입할 수 있고, 지금 아나 자기 지역에 올때 그래도 힘이라도 좀 보태서 플랜카드라도 좀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기 있죠. 우리 게시장 010-3907-0347 요로 걸어서 단톡방 초대해 주세요. 꼭좀 해주세요. 알겠죠? 단톡방 초대 이미 회원님 분들도 주식이 좀 오르고 그러면 회비 좀 추가로 납부해. 지금 그 추가로 납부하면 되지. 개국본 같이 이번 대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 그래서 저딴거 없어요. 뭐 정치 분석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야 그냥 늘, 참,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대신 여러분들과 저는 딴거 없습니다. 이재명 목숨 걸고 대통령 만듭시다. 그래서 정말 어떤 세상이 올지, 응? 좀 한번 기대되는 세상 한번 꿈꿔봅시다. 어설프게 도우려고 그러면 돕지도 말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 목숨 걸고 한번 만들어서, 정말 기대되는, 참, 이런,
이재명이라는 저 변방의 장수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일이거든요. 응? 개국번호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회비라고 해주세요. 응. 저는 맨날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그랬는데 이번엔 진짜 우리가 참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참 기대되는 희망이 있잖아. 야 이재명 어떻게 할까? 뭔가 희망이 있는 나라에서 한번 맞이하고 싶어요. 그런 세상이 꼭 왔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앉아서 그런 세상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 해봅시다. 이재명은 합니다. 우리는 합시다. 이렇게 말을 잘 만들어. 이재명은 합니다. 개국보는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저같이 사실 좌측에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 얘기 들으면서 뭐 놀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같이 좌측에 있던 사람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세상이 많이 바뀐다는 걸 느껴요. 과거같이 우리가 이념으로 저쪽은 우리한테 저쪽도 우리한테 더 이상 뭐 빨갱이라는 얘기를 못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우리도 저쪽한테 친일 어떤 반민족 세력 이게 좀 안 통하는 시대가 됐어요. 점점 그쵸? 생각해보세요. 과거에는 우리가 늘 선거는 민주 대 반민주 친일 대 독립 뭐 이런 이념 대결을 많이 했는데 이제 밖에 나가면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젊은이들부터 해갖고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양극화가 깊어져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면 양극화가 깊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가 먼저 내 가족, 내 식구, 내 새끼 잘 사는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떠나서 자기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인들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 진영에 아주 정의롭고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좌클 여러분들 센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도 필요해요. 센 분들도 필요하지만 우리 3개월만 4개월만 우리 센 분들 조금만 수위를 좀 낮춰주세요. 알겠죠? 왜냐면 그런 센 분들은 외연 확장이 아니라 외연 확장을 막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센 분들 나도 되게 셌지만 3월 9일날 지고 나서 그 피눈물을 흘릴 바에는 그러니까 저쪽이 우리한테 빨갱이라고 하면 쟤네들은 아직도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한테 아직도 빨갱이라고 부르는 족속들은 걔네들은 아직도 시대를 못 따르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동네 여기 다니다 보니까 빨갱이라고 하면 저 사람이 옛날엔 빨갱이 니콜 간첩 결국은 죽여거든요. 요즘은 누가 빨갱이 이거 장난같이 얘기하지 저 새끼 빨갱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미친 새끼 언제쯤 얘기라고 빨갱이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응?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이제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큰일을 했죠. 문재인 정부는 선진국에 올려놨고 선진국에 올려놨다 보니까 이 양극화 시대에 있어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돼버렸죠. 그러면 다 같이 잘 살 수는 없어요. 다 같이 그래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초연금 받는 분들 있잖아요.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웬만한 아시아 국가 제일 뭐 그 중산층 이상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먹고 사고 먹고 자고 입는 거에 대해서 걱정 없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요. 좀 유튜브 밖을 나가면 세상이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 저 새끼 진짜 정의롭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모습 보여줄 수도 있어요. 민주당이 끝까지 검찰 개혁하고 민주당이 끝까지 언론 개혁해야만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언론개혁, 검찰개혁 우리가 지금 막 떠들고 여기저기서 집회하고 그러면요 그냥 우리 지지층 안에서 결집은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대선에 그게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겨놓고 조집시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 이겨놓고 조집시다.
권력을 잡고 나서 작사를 내야지. 권력을 뺏겨놓고 작사를 낼 수는 없거든. 응? 그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어? 권력을 잡고 나서 작살 낼 생각을 해야지, 권력을 뺏겨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더 무섭게, 우리 민주적 그 지지자 여러분들이 냉철해지시라는 거예요. 냉철해지시라는 거예요. 어. 정치도요,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쵸?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윤석열 청약동 통장, 청약 통장은 저는 잘 안 해봤습니다. 그 원래 저희 집이 공감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죠?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이상한 거거든요. 이재명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저보다, 여러분들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던 저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어떻게 이런 것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공감의 능력이다. 그게 우리 민주진영에는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뛰어난 후보다. 저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고 싶고, 오늘 뭐 그렇게 뭐 정치 분석이나 그런 거는 제가 낮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뭐 공감되는 얘기, 여러분들이 뭐 제 딴 건 없습니다. 개국보는 합시다. 어떻게 하냐? 좋은 거 많이 퍼나릅시다. 윤석열 욕하고 그런 거 여러분들 그거는 알아서 또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개국보는 희망을 주는 선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거티브는 양쪽 다를 지지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윤석열 뭐 김건희 이거 아무리 퍼날러도요, 저쪽에 꽂혀있는 애들한테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야 내년에 뭔가 현실적으로 등록금이 반값 된대, 노인들의 기초연령연금이 5만원이 오르는데, 내년에 뭐도 의료보험 혜택이 된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계속 하면요, 사람들한테는 어? 내년에 뭐가 바뀌지? 딱 보면 어? 이거 나한테 해당되는데? 어? 내 삶과 어떤 변화, 내 삶에 어떤 혜택이 오는지를 자꾸 얘기해야 돼요. 응? 질책을 하고 비판을 하지 말고 사탕을 던지자. 마구 던지자. 추팝주스를 난발하자. 예. 그쵸? 저같이 알기 쉬운 단어로 하세요. 제 얘기는 아주 쉽잖아요. 제가 어려운 말을 모르니까 쉽게 얘기하잖아요. 이재명의 언어가 쉽잖아요. 왜? 시민들과 공감한 시절이 많기 때문에. 깔 때는 또 방송에서 딴 걸로 정치적으로 분석할 때는 까면 되는 거고, 시민운동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시민운동, 제가 부탁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동네 다니면서 시민운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운동은 나랑, 제가 분명히 윤석열 지지자야. 제가 분명히 뭐 홍순준표 지지자야. 가자마자 딱, 예, 안테나 딱 세우고, 네가 정치에 대해서 뭘 알아? 그러니까 넌 아직도 개돼지로 사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집에 갈 때 보면 외제차 타고 가거든. 술값도 그 사람이 내고. 그거 되게 비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진보진영이 맨날 뭐 분열로 망한다고 하는 건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장, 자기만이 옳다. 자기의 이 신념은, 죽음과도 바꿀 수 없다. 옛날에 이념 세대, 운동권 세대에서나 통하는 거지, 지금 탈 이념 세대 4차 산업 혁명을 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맞지 않다. 성질을 죽이자. 알겠죠?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던져주겠다.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합시다. 우리 개국본이 할 일은, 그리고 개국본 다음 카페에 많이 가입해 주세요. 거기서 많은 자료들이, 여러분들이 다음, 여기 있죠? 네이버 말, 저는 네이버를 안 써서 여기 가시면,
다음 카페 딱 가시면 여기 개혁국민운동본부 있어요. 카페 검색어에 개혁국민운동본부 쓰시면 여기 72,113명이 이런 자료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개총수의 명언이 벌써 올라왔어. 뭐죠? 무관심하는 자에게 설득이 아니라 사탕을 줘야 한다. 이야, 이야. 저분 누구지? 저분 수업 때도 정말 좋은데? 이런 글들 공유하고, 어떤 거 좋은 정책 있네요, 많이 공유하고. 응? 그래서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철수 얘기 잠깐 할까요? 안철수 얘기는 조금만 이따 갈게요. 아까 그 안철수 얘기한다니까 그거부터 할게요. 안철수가 이제 대선에 좀 변수가 돼요. 그 대선의 변수라는 게 안철수를 잘 아는 사람, 여러분들 정치인들 있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는 제가 겪어보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다. 그냥 정치인들 중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는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안철수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왜 안철수 주변에 사람이 없나 보시면요. 안철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근데 안철수가 지금 저는 대선을 우리가 완주할까 말까? 이거는 전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왜 반반이라고 생각하냐면, 안철수가 오늘 이런 발언을 해요. 국힘당에서 야권 후보를 나에게 주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워딩은 우리 민주주의에 굉장한 도움이에요. 정권 교체라는 표현을 안철수가 쓰면 쓸수록 안철수는 저쪽 사람이 되잖아요. 그쵸? 안철수가 정권 교체라는 말을 쓰면 쓸수록 안철수는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각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안철수가 도저히 저쪽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은 뭐냐? 일단은 이준석과는 아주 상극이에요, 상극. 거기에 김종인과도 상극이에요. 그렇죠? 그럼 안철수가 만약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후보가 정해지면 안철수는 끝까지 아마 속을 새길 거예요. 대선에서 5%는 수십만 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안철수는 무슨 카드가 갖고 있냐? 안철수는 자기가 당선이 될 수는 없어도 다자구도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자구도. 그러니까 김종인이나 이준석이나 나중에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정치를 하거든요, 지금. 자기가 당대표가 돼서 걔는 어떻게 보면 그 2030이라는 뭐 자기 때문에 정치 그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국민의힘이. 뭐 그런 어떤 나름 그 국민의힘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준석에는 우리가 먼저 안철수와 후보 단일화를 제안할 일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는 다자구도로 가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저는 안철수가 분명히 단일화는 할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지분을 줄 거예요. 그게 뭐냐? 내년 지방선거에 지분을 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합당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와 후보 단일화로 끌고 가진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는 필사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아닌 합당을 할 거예요. 합당. 그러니까 종로로 민다 그래갖고 안철수가 지금 대선에 출마했던 자이기 때문에 종로에 나갈 마음이 없어요. 제가 보면. 안철수가 내년 지선에 서울시장 단일 후보나 저는 그런 카드를 노린다고 생각해요. 아마 제 분석이 맞을 거예요. 안철수는 내년 서울시장 후보에 본인을 단일화 후보로 내밀어 달라. 그러면 합당의 조건이 아마 거기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안철수와 후보 단일화를 하는 모양새보다는 안철수를 끌어들여서, 그렇죠? 안철수를 끌어들여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고 그 합당 조건에 안철수를 내년 서울시장의 후보 단일화, 단일 후보로 내세우겠다.
저는 그게 안철수가 받을 수 있는 카드인데, 과연 안철수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것이냐. 저는 그런 것들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오세훈이가 그래 아무리 그래도 뭐 국민의당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철수가 오세훈이도 있는데 그런 어떤 안전장치는 뭔가 어떻게 해주겠죠. 그다음에 저는 홍준표가 될 것이냐 윤석열이가 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뭐 당심은 윤석열이고 민심은 홍준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어떤 면에서 보냐면 사실 지난 그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도 당심은 뭐 나경원이다. 그리고 여론은 오세훈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어요. 근데 여론이 이겼거든요. 오세훈이가 이겼어요. 오세훈이가 이겼기 때문에 당심과 이번에 보니까 투표율이 뭐 60%? 그러면 그쪽에 뭐 당원이 60만? 뭐한 30 몇만 명이 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새로 가입된 그 당원 증가, 책임 당원이라는 사람들의 증가가 한 20에서 3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20에서 30만 명이라는 그 숫자가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뭐 정치 전문가들이나 평론가들이 분석을 하는데 뭐 이준석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입됐다가 하나 있고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은 엄청난 조직을 거느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준석이 몰아온 것도 있겠지만 윤석열이 대권 후보에 들어오면 윤석열이 여러분들 왜 반기문과 윤석열은 달라요. 윤석열이 왜 밖에서 좀 뜸을 들였냐면요. 당권을 먼저 접수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정치인들을 주변에 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주변에는 권난동, 뭐 장제원, 뭐 이런 중진 의원들이 쫙 깔려 있는 게 당권을 접수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정치 신인들이 가장 그런 그 안철수나 반기문이가 흔들렸던 것은 당권을 접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가 아무래도 저쪽은 조직선거에 능숙한 자들이에요. 조직선거에 능숙한 자들이라서 저는 이번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하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뭐 누가 되든지, 우리는 그쵸하지 마요. 그냥 그쵸하지 마요. 그런 얘기할 바에는 방송을 듣지 마세요. 나를 가리키려고 하지 마, 당신이. 그냥 당신이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보면 이번에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별로 뭐 저는 외연확장 측면에서는 홍준표가 유리하고 윤석열이 올라오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의 대항마는 될수 있지만 이재명의 대항마는 아니거든요. 게임 체인지가 일어나니까. 그렇죠? 윤석열이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항마는 될수 있지만 이재명의 대항마는 아니거든. 이게 게임 체인지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우리가 누가 되든 간에 저쪽은 엄청난 후보의 가뭄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등장한 거거든요. 뭐 이런 정치 분석을 좀뭐 제가 뻔한 정치 분석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본선 경쟁력이 누가 있을 것이냐를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윤석열이가 이번 당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사실상 중도 확장을 포기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거의 중도 확장을 포기해버렸어요. 완전 무슨 박사모가 윤석열을 지지했다 이런 극우로 치달아 버렸거든요. 응? 완전 극우로 치달아 버렸거든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정치 시나리오는 뭐였냐면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가입하지 않고 지금 11월까지 외곽에 있다가 유승민이든 홍준표든 누가 되든 밖에 있다가 국민의힘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했을 때가 가장 무서운 거였어요. 진짜.
저는 그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였어요. 윤석열이가 11월까지 버틸 능력이 있었으면 윤석열이가 11월까지 버티고 있다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유승민이 됐던 홍준표가 됐던 그 경선을 보고 윤석열이가 만약에 붙었다 그러면 이게 아마 가장 무서웠을 거예요. 제가 보면. 근데 윤석열은 자기 가족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버티지 못하고 국민의힘의 보호망에 들어갔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외환확장은 진짜. 그리고 저는 요번에 윤석열 발언 중에 걔도 식용계가 따로 있지 않나요? 그거는 거의 한 제가 보면 100만 표는 날아간 거예요. 아마 100만 표는 날아가는 거였어요.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그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를 응? 키우는 집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식용이라는 말 자체가 개식용 발언은 저는 엄청난 젊은 층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생각해요. 저는 분노를 일으켰다. 진짜 반려견 뭐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저는 반감이 있는 소리밖에 안 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도 개 키우면서 지 개는 그러면 그냥 반려견이고 남들이 키우는 거는 먹는 개냐? 말 같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도 벌써 계급을 나눠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뭐 토론이 아닌 대선에서는 검증의 시간이거든요. 대선 검증 자체를 저는 통과하기도 힘들고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아까 어느 분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검찰의 손에 많이 이 정치권이 앞으로 반성해야 될 일이에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어떤 입법 권력과 행정부의 권력을 자꾸 검찰과 사법부에다가 본인들의 국회에서 싸움에 일어난 것들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고소고발을 대리전을 하면서 검찰 권력과 사법 권력에게 입법 권력의 목줄을 줘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은 뭐 자기네들이 뭐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뭐 유동규를 배임을 추가하고 이재명 후보에게는 배임 뭐 어떤 그 혐의를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언론 플레이라고 거기에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고발 사주는 굉장히 큰 사건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윤석열 가족들 사건 그런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 윤석열은 정말 아니구나라고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민주당 욕하는 사람들도 윤석열은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근데 홍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아마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요즘 많은 좀 싫을 때 친구들도 만나고 저희 가족들도 만나고 얘기해보면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들이 홍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되게 호의적이에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홍준표 사람 되게 재밌고 괜찮은 익살스럽고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근데 아니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 다 대응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그 믿으셔야 되는 게 민주당이 생각보다 잘 싸워요. 이렇게 불리한 환경이고 정권교체 언론이 만들어 놓은 지형이 있지만 민주당이 생각보다 잘 싸워요. 선거 때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잘 싸워요. 옛날보다 더 힘 있는 정당이 됐고 어떻게 싸울 줄 아는 정당이 됐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권을 찾아오는 70년 뭐 60년 민주당이라서 그 선거 돌입하면 대체 언제 싸운대요?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민주당. 민주당 존재 자체만으로도 국민의힘과 대권 1, 2위를 다투는 자체도 만으로도 민주당이 참 대단한 정당이잖아요. 저렇게 원사이드한 언론, 원사이드한 검찰, 원사이드한 사법부를 가 지배하는 이런 사회에서도 민주당이 정권을 세 번씩이나 잡고 민주당이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거는 민주당이 잘 싸우기 때문이에요. 싸우는 모습이 본 지가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5년 전에, 그러니까 5년 만에 오셨나 봐요. 정치 안 보시다가 5년 만에 오셨나 봐 저분.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원팀 출발도 싸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싸울 줄 알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원팀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뭐 이낙연 후보나 서른 후보나 경선 끝나면, 그렇죠? 경선 끝나면 그 여러분들 경선이 끝나는 순간 원팀이다,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민주당이 굉장히 뭐 전략적인 것도 있고, 오히려 저쪽이 원팀 되기가 힘들 거예요. 제가 저쪽은 다자구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좀 성질 죽이고, 지지자들이 외연확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설득이 아닌 정말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기 위해서는 사탕을 던져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아까 해드렸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아까 안철수 얘기부터 한 거죠? 민주당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선대위가 구성됐죠? 민주당 선대위가 지금 구성된 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선대위 구성에 가장 유심히 봐야 될게 뭐냐면요, 2차 선대위 구성, 3차 선대위 구성이 있어요. 실무자들, 어떤 사람들이 실무에, 그러니까 공동선대위원장 12명, 뭐 이거는 다 이미 정해져 있던 거예요. 그냥 다 정해져 있던 거예요. 다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예상을 할수 있었던 거고, 지금부터 이제 봐야 될게 2차 선대위 구성의 실무를 담당하고, 현장의 어떤 전략, 정책, 그 다음에 마케팅, 홍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실무자들을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을. 그래서 여기서 분배가 잘 돼야만, 거기 안에서 불협화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선거판 여러 번 보잖아요. 결국은 실무자들에서 싸움이 나면 그게 윗대가리들까지 올라가고, 그게 계파싸움까지 벌어져요. 그게 계파싸움까지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보면 실무자들을 어디에서 많이 돼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화가 잘 되냐,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2차, 3차 명단이 중요하다, 그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심상정. 저는 심상정 의원이 왜 저렇게 삐딱하게 나가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심상정이 삐딱 나가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마 제가 제일 정확히 알 거예요. 뭐냐면, 4.15 총선 때예요. 4.15 총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좀 말씀드릴게요. 4.15 총선 때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나와요. 더불어시민당이 나올 때 더불어시민당을 출범시키지 말라고 요구를 했던 게 심상정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정의당 중심으로 야권 통합을 하자 그랬었어요. 정의당 중심으로 비례 통합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정의당이 뭐 1번부터 10번까지 먹고, 민주당이 11번부터 15번까지 먹고, 뭐 나머지 녹색당 이렇게 하자 그랬었어요. 정의당 중심의 야권 통합을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욕심이 많았죠. 1번부터 10번, 뭐 15번 이렇게 요구하면,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비례 공천을 맡았던 사람들은 배지를 달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정의당 중심의 통합은 민주주의의 확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시민을 위하여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이 탄생을 하면서 민주당이 이제 더불어시민당과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완전 이제는 심상정은 반문 세력이 된 거예요. 그 반문 세력이 그때 이제 선거 결과가 이제 5석인가요? 그쵸? 5석인가를 아마 얻었을 거예요. 아마 5석인가를 얻으면서 그때 아마 이 문재인 정부에서 본인들이 더 이상 어떤 야, 그 범민주 세력이라는 거를 스스로가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욕심이었죠. 범민주 야권 비례 통합을 정의당 중심으로 하자. 이거는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던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 이후부터 이제 급속하게 반문 정서를 드러내고 국민의힘과 연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심통난 거예요. 저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지네가 걷어찼죠. 그래갖고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정의당도 여기 참석하라고 끝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더불어시민당이 정의당도 이 더불어시민당 그 플랫폼 정당에 참여를 해라. 그런 조건을 걸고 그랬는데, 지네는 정의당 중심으로 가야 된다. 거기서 맞섰던 거예요. 거기서 갈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정의당은 정의당 중심으로 비례대표 통합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빈그릇인 여기 더불어시민당에 정의당도 참석해라. 거기서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을 극혐오를 하기 시작하죠. 왜냐면 그러면 좌측에 있는 정당들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걸 되게 솔직히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자기네들은 노동자 중심의 어떤 투쟁의 정당인데,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 민주당을 비판해야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고립되거든요. 제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부 때 정의당은 빛나는 정당이에요. 투쟁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노동자 서민의 정당이라고 같이 똑같잖아요, 주장하는 게. 민주당도 노동자 서민의 정당, 정의당도 노동자 서민의 정당 이렇게 내세우는데, 실질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힘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의당이 빚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의당이 국민의힘의 이중대 역할을 하니까 존재감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적어도 정의당은 노동자 서민의 정당의 기본적인 틀은 민주정신이라는 게 깔려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국민을 학살했던 저런 반민주 세력과 같이 이념을 공유를 하고 연대를 할수 있을지. 민주당은 비판하지만 국민의힘을 비판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민주당에게 쌓인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 가치마저도 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명박근혜 때 민주노총 집회하면 거기에 나가서 민주노총을 응원했던 사람들도 바로 문재인 지지자들이었고, 민주노총 한상균, 그 당시에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하라도 같이 외쳤던 사람들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본인들이 민주당 정권을 휘둘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보수 정당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은 그냥 없어져야 될 정당이고,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에요. 보수 정당에다가 그 노동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급속한 변화를 주려고 하면, 민주당은 계속 국민의힘과 싸워야 되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할수 있는 정책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집권 여당이라도 급속한 정책을 못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정당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자체가 가난한 사람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나라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정의당을 지지해야죠. 근데 진짜 가난하고 내일 막 오늘 벌어서 오늘 살고 내일 또 먹고 살 거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게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왜 가난한 사람은 국민의힘을,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왜 지지하냐? 그건 첫째가 정보력이 없어요. 그리고 변화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한 레볼루션, 막 혁명적 변화, 이런 거는 굉장한 사실 좌측에서 얘기하는 거고, 민주당은 그런 급격한 혁명적 변화를 좀 속도가 느리더라도 국민의힘과 싸우면서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정당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정의당이 따가운 회초리를 들어서 노동 정책이나 뭐그 최저임금 1만 원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노동 비정규직 정책 이런 것들은 저는 정의당의 정책 중에 가장 그래도 손꼽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를 국민의힘의 다른 정치 사항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은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나라를 국정농단한 세력들과 손을 잡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모습이 정의당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정의당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의당은 우리가 뭐386, 586 운동권 비판을 하지만 진짜 386, 586 운동권에 가장 심한 그 적폐가 정의당에 남아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조금씩 보수화돼가고 있고 민주당은 조금씩 우클릭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정의당은 한치 앞도 아직도 1987년 6월 항쟁의 그런 마음으로 노동 운동을 하고 어떤 노동 투쟁을 하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의당도 왜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정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감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사람들이 볼 때, 아, 좀 너무 과격해 보여. 그러면 그 공감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당이, 그러니까 왜 5%의 지지율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정당인지를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게 바로 정의당의 약점이에요. 정의당은 절대 스스로들 반성을 하지 않아요. 남을 비판하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그 말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 비판에 익숙해진 집단이기 때문에 스스로들에 대해서 비판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윤석열하고 갔네요. 윤석열을 비교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냥 바보예요, 바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윤석열이가 공개한 사진 중에, 윤석열이가 나이가 꽤 있죠? 윤석열이 59년생인가 60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그쵸? 근데 윤석열이가 공개한 사진 중에,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보이스카우트도 그 당시에 보이스카우트는 아무나 못해요. 그런 사진을 올리는 걸 보면서 나비 넥타이 메고 있고 저 사람이 무슨 세상 물정을 알까? 교수 집안에 아들로 태어나고 그냥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수고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웬만한 그 일반 가정이었으면 3, 4번, 4, 5번 뭐 떨어지면요. 포기하고 서울대 법대까지 나왔으면 그냥 일반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아마 가정 꾸리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집이 워낙 먹고 살 만하니까 구수 거의 10년을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구수. 저는 윤석열 금수저를 떠나서 윤석열은 그냥 아주 그냥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냥 세상 물정 모르고 그 세대 때 감성도 잘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렇지. 부모 양쪽이 옛날 교수들은 여러분들 옛날 교수들은요. 교수 월급 해봐야 얼마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교수들은 월급 갖고 살지 않아요. 교수들은 강연료, 뭐, 어디 학회 세미나 참석, 그런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그 당시엔 더 그랬겠죠. 교수들은 월급 갖고 안 살아요. 어디 강연 한번 가면 좀 이름 있는 교수들은 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받고, 그 다음에 어디 그 나라 국책 사업에 연구 뭐 이사 뭐 이런 것들로 참여하면요 엄청나게 돈 받고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 태어났죠. 뭐 집이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그러니까 좋은 집안이 아니라 잘 사는 집안이죠. 애를 저렇게 가르친 거는 좋은 집안이 아니라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저는 좋은 집안과 잘 사는 집안을 좀 우리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잘 사는 집안을 좋은 집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다. 좋은 집안과 잘 사는 집안을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부자 집안. 윤석열은 제가 볼땐 좋은 집안은 아니고요. 그치, 뭐 어디 특히.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좋은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강의였냐면, 이과 문과 우리가 지금 구분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과 문과. 참 공감되는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과 문과, 저는 문과였거든요. 이과 문과 이 구분 자체가 이게 친일 잔재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친일 잔재라서 이과 문과를 구분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제는 이과 문과가 구분되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뭐 문과는 뭐글 쓰고 경영하고 경영학과도 문과니까 뭐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협력의 시대거든요.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가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거에 가장 큰 것은요, 협력의 시대예요. 협력의 시대. 협력의 시대.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를 제조업으로 구분했죠. 자동차 플러스 컴퓨터가 결합돼서, 그게 이제 인공지능 AI가 되면서, 그게 이제 협력을 통해서 자동차가 제조업이 아닌 4차 산업의 뭐 선두에 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4차 산업은 협력이다. 그런데 우리가 늘 경영, CEO 이런 사람들은 문과 출신. 근데 요즘은 달라진 거예요. 기술 현장에서도 보면요. 늘 여러분들 책상에서 펜트만 굴리던 사람이 기술 현장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추세가 공대 출신의 CEO들이 성공하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과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경영을 했을 때더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만약에 경영이나 재무제표나 볼줄 알고 어떤 인력 관리, 인맥, 인사 관리만 할줄 아는 사람이 CEO라면 현장의 기술력이 뭐가 필요한지, 단가가 얼마인지, 어떻게 하면 이 단가를 줄일 수 있을지, 그런 걸 실질적으로 보는지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쵸? 자기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공대 CEO가 들뭐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성공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집어내고 그래서 이거를 경영에 비용 절감이나 그런 것들에 직접적으로 쓰니까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는 이과 문과를 구분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과 문과가 합쳐져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얘는 뭐 그초에 꽂혀갖고 나가 이 도라이 새끼야. 도라이 같은 새끼 쳐들어가. 한두 번 경고를 하면 알아들어야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책상에서 펜떼 굴리던 사람이 그냥 경영, 인사 이런 것만 하면 CEO가 됐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비용 절감, 기술력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알고 있는 이공계 CEO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20대, 30대의 탈이념은 딴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90년대 생들이 본인들이 이제 초등학교 가고 이제 중학교 가고 할때 걔네들 이미 휴대폰이 다 있던 애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만 계속 그 20대, 30대는 정의롭고 뭐 이런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되게 편리한 세대예요. 20, 30대, 20, 30대들은 편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족마다 여러분들 다 단톡방 있죠? 옛날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탈권위, 탈실용주의 애들이에요. 탈권위의 탈실용주의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아마 엄마, 아빠, 만약 4인 가족이라면 엄마, 아빠, 뭐딸 하나, 아들 하나 있으면 아들, 딸. 지금 만약에 50대 후반이나 뭐 이런 분들, 20대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들 아마 단톡방이 있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예전 같으면 뭐 아침에 밥 먹을 때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은 아버지가 뭐 이번에 뭐 어디 먹으러 가자 그러면 밖에 있다가도 들어와야 되고 뭐 어떤 예고도 없이 그냥 부모들의 결정이 자식들을 그냥 부르는 그런 세대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그냥 그 단톡방 안에서 이번 주에 외식 어디 갈까? 그러면 뭐 아버지가 만약에 외식하고 싶어 자식들 뭐 사주고 싶어서 그러면 자식들도 직장을 다녀 이번 주에 어디 외식할까? 그러면 각자 의견이 있죠. 뭐 아들은 뭐난 고기, 딸은 뭐난 회, 뭐 엄마는 뭐 아무데나 가, 뭐 아빠는 뭐 니네가 정해. 그러면 둘이 딸과 아들이 너는 고기 나 회? 그럼 뷔페 가자. 그럼 어때요? 그럼 둘이 그러면 누가 예약해라.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빠는 그러면 딸 네가 예약해놔. 그러면 그 집은 그냥 굳이 모여서 과거 같으면 아버지가 불러서 얘들아 잠깐 나와봐라. 그러면 탁 방에 있다가 누워 있다가 귀찮아갖고 나가갖고 아 왜요? 이번 주, 뭐, 회식하, 뭐, 우리 뭐죠? 그 식사하러 가야 되는데, 니들 어디 갈래? 아, 저 약속 있어요. 안 가요. 그냥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시대랑 달라요. 요즘 애들은 그게 실용적이라고 생각하고, 응? 아, 외식. 그러니까, 그게 실용주의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 어려서부터 자기의 어떤 권리와 자기의 시간, 이런 것들을 침해받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굉장히, 싫어하는 집단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문제도 그거예요. 자기는 여기에 투자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고, 뭘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고, 계속 국가가 간섭한다는 거죠. 그런 2030의 불만이 여러분들을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2030의 불만, 뭐, 페미니스트나 이런 문제들 막 태생하죠. 그거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응?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응.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응? 지금 남녀, 20대, 30대의 남녀 불만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일자리예요, 일자리. 일자리. 이게 일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자리가 풍부하면요,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에게 불만을 갖지 않아요.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과거에는 쉽게 남자들이 취직할 수 있는 자들을 여자들이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반감이 생기면서 결국은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여자들에게 자기가 불리하게 생각했다. 모든 조건이 불리하다. 결국은 모든 게 20, 30대의 불만은 일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만 넉넉하고 그랬다라고 하면요. 과거 같이 남자가 직장 다니고 여자가 집에서 살림도 하고, 그런 어떤 우리 전통적인 방식도 굳이 얘네들이 거부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자리가 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자리 여러 군데 막 어플라이하고 막 했는데도 다 떨어져. 근데 합격자들 보면 뭐 여기저기서는 여성 비율 최고치 이런 게막 떨어져 막 나와요. 그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 오고 그다음 자기네들이 이제 불리한 거, 그 사회적인 불만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죠. 그러니까 여자도 군대 가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 결국은 일자리 문제를 청년의 일자리 문제가 남녀의 어떤 이런 극한 대립의 양상으로 저는 몰아갔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면. 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넉넉하고 옛날에 우리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 사지 멀쩡해갖고 어? 남자들 놀고 있으면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남자가 사지 멀쩡하면 됐지 어디 가갖고 어? 일 하나 못 구한다고 막 부모님들이 그런 구박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때는 남자들이 정말 우리가 제조업 전성기였기 때문에 일자리 구하는 건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산업 체제 자체가 제조업 국가에서 이제 그 탈정보화, 그러니까 제조업을 이미 후진국들에게 넘겨주고 저희는 정보화 시대의 국가 선도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 그러니까 참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제가 늘 얘기하는 혁명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줄이면서 인간이 할수 있는 일보다는 AI나 여러 가지 지금 식당 가면 예,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 식당마다 한 명씩 어떤 종업원, 서빙 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요즘 서빙 보는 사람도 없이 그냥 기계 뚝뚝뚝 눌러갖고 주문표 받으면 주방에서만 하죠. 지금 이마트나 어디 대형 마트 같은 데 가서도 과거에는 캐셔들이 다 있었다고요. 캐셔들 다 없어지고 요즘 어때요? 다 요즘 뭐 띡띡띡 바코드 찍어갖고 가죠. 톨게이트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표 받고 돈 내고 지금은 위에 그냥 다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AI라는 이런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이 할수 있었던 일들을 대체하는 사회가 되면요, 이거는 사회적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 1800년대에 영국의 산업혁명 그때 미국의 어떤 근대화 과정을 보면요, 여성이 가장 일자리에 진출하기 가장 큰 혁명적 개발이 뭐였냐면 세탁기였어요. 세탁기. 예. 미국에서 세탁기가 발명된 전과 후를 보면요, 여자들은 가사노동에 그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드라마 중에 그 초원의 집 기억나세요? 초원의 집? 초원의 집 보면 정말 그 땅덩어리 넓으니까 집한채 살고 남자는 가갖고 뭐그 가축 키우고 뭐 농사 짓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와이프는 아침 저녁으로 그냥 애들 밥 만들고 가사노동에 거의 하루를 다 쓰는 거거든요. 그쵸? 빨래하고 그렇고 빨래 막 빨랫줄에 널려 있고. 요즘 없어진 게 뭐예요? 빨랫줄 없어졌잖아요. 이제 빨랫줄이 있는 집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여성의 빨래에 그 소비되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여러분들 개우가 갖고 빨래 방망이로 진짜 막, 우리 여기 어머니분들은 아마 60대, 70대, 70대 이상이신 분들,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시골에서는 아마 어렸을 때 빨래할 때 빨래 방망이로 아마 두드렸을 거예요. 그쵸? 아마 그런 빨래를 했다고요. 엄청난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탁기가 그런 거를 해결해 주니까 여자들이 다른 일을 할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특히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들이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남자가 많이 줄어들면서 여자가 사회적으로 진출을 하고 일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였고, 그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여자의 인권 신장이 많이 되고 여자의 사회 참여율이 높아졌어요. 그때가. 그렇잖아요. 전쟁 때문에 남자들이 없으니까 전쟁 나가고 막 싸우다가 죽고 그러니까 마을에는 여자만 많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장에서 노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빨래가 많은 가사 일을 그 분담을 해주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산업혁명이. 과거에 100명이 모여갖고 삽으로 했던 일을 포크레인 한 대가 그걸 다 해버리니까 그 100명이 일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어? 옛날에 그랬잖아요. 100명이 삽질을 해갖고 여기서부터 저까지 파갖고 공사를 해갖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포크레인이라는 기계가 생기면서 그냥 쓱싹쓱싹쓱싹쓱싹 몇번 파면 100명이 삽질한 것보다 1시간 안에 그걸 끝낼 수 있으니까 100명의 노동자에게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가 발달하는 거고. 여러 가지 우리가 혁명적인 일들을 겪는다는 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공통적으로 세계적인 지도자들, 세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일자리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 전체를 다시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고비용. 우리나라 이제 임금이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는데 물건이라는 게 싼 값에 만들어서 팔아야지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것인데 왜 선진국들이 제조업을 안 하냐? 노동력의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볼펜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5천원이야. 만약에 볼펜 한 자리에 5천원이야. 근데 인도네시아나 어떤 그 개발도상국가나 이런 데서 만들면 500원이면 만들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최저 단가가 5천원이란 말이야. 그럼 나가서 팔 때는 적어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5,500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때는 6천원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똑같은 제품인데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것은 500원, 우리나라에서는 10배가 비싼 5천원. 가격 경쟁력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자꾸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전부 후진국에 가는 거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기술 집약적인 산업에서 이제는 정보 집약적인 산업으로 바뀌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G7이나 이런 회의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왜 자꾸 음식점이 늘어나냐면 음식은 사람의 기계가 그 어떤 나중에 음식도 기계가 만드는 시대가 오겠죠. 뭐 매뉴얼대로 뭐 늦게 그러나 음식은 손맛이 있거든. 그치? 그래서 음식점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찾는 게 앞으로 미래 4차 산업에 있어서 어떤 국가 지도자의 역량이에요. 기계가 할 수 없는 일, 그게 뭐냐면 관광 가이드 같은 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보면 레저 시설이나 문화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자꾸 확충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내해야 되고 사람이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알바 자리도 점점 무인 점포, 무인 타,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 없는 산업 구조가 되는 것이고 가장 제가 또 최근에 보면 은행원들도 굉장히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명태가 막 급속도로 빨라져요. 굳이 캐셔들이 필요 없거든요. 옛날에 은행 가면 여러분들 앞에 텔러들 쫙 앉아있고 뒤에 업무 보는 사람들 쫙 앉아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1970년대 80년대만 돼도 그 막 상고라움은 은행의 수요가 많았거든요. 은행도 많고 막 그러면서 이제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요즘 어때요? 은행 가면 아마 큰 점포라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숫자 보면 5명? 그죠? 과거 은행 점포 한 군데 가면 최하 20명, 30명 보였어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은행도 전부 다 컴퓨터, 온라인, 뱅킹, 모바일 뱅킹 뭐 이런 걸로 하지 굳이 이제 그래서 은행도 명퇴직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 맞아요. 코로나가 물론 가속화인데 이게 소득의 양극화가 시대가 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판, 주산, 부기 뭐 옛날에 많이 배웠죠. 여러분들은 주산, 부기 배울 때 저희 누나들 저도 누나가 두 명 있는데 저희 누나도 주산, 부기 배울 때 저는 뭐 했는 줄 아세요? 저는 저희 누나들이 주산, 부기 배울 때 그게 저는 그 주산, 부기로 뭐라고 하면 롤러스케이트다 그러면서 그 주산을 맨날 타고 다니다가 맨날 어머니한테 두드러 맞았어요. 그 주산판 그거 타고 다니면 되게 재밌거든. 주산판으로 스케이트다 그러고 맨날 하면 주산알 다 터지고 맨날 그거 타고 다녔거든 집에서. 그래갖고 중요한 거는 다 내 키 안 닿는 데에다가 저희 집은 다 올려놨어요. 그거 타고 다니면 재밌거든요. 주산알 타고 다녔거든요. 주판. 그래갖고 뭐 옛날에 뭐 저도 주산학원 한 두 달 다녔던 거 1전이야 2전이야 뭐 계산기가 나왔는데 이걸 왜 하나 했어요 처음에. 뭐 계산기 두드리는데 이걸 왜 하지? 뭐 그런 생각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점점점 앞으로 없어질 산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시간대 AI가 전부 접수할 게 뭐냐면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택시, 버스, 다 이제 필요 없는 거죠.
뭐 이제 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쏴줘서 GPS에서 목적지까지 누르면 알아서 가고 결제하고 다 그런 시대가 되는 거지. 점점점 인간이 할수 있는, 그래서 기본소득을 전 세계에서도 고심도 있게 고민하는 거야. 자율주행이 되니까. 그래서 웅변학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의 가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그게 참, 그게 내 직장은 계속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 야, 언제까지 있을지 장담할 수 있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북 교류가 중요한 거예요. 아직 북한은 블루오션이잖아요. 그쵸? 북한은 너무너무 개발된 게 너무 많잖아요. 그 58년 개띠지만 항시 깨어있던 청소년, 58년 개띠면 젊으시네요. 58년 개띠면 젊은 거죠. 무슨 나 58년 개띠면 요즘 청춘이 60이에요. 요즘은 청춘이 60이에요. 청춘이 청춘이 60이에요. 60대는 청년이에요. 어디 가갖고 혼나요. 소리가 이상하다고? 무슨 소리? 지금 컴퓨터가 약간 과부하는 느낌도 있고. 소리? 마이크 소리? 그게 아니라 지금 컴퓨터가 약간 컴퓨터가 약간 윙했어, 노이즈. 제가 한번 좀 들어볼게요. 지금 괜찮아요? 컴퓨터가 약간 과부하 걸려갖고 윙하는 소리가 좀 났었어요. 드링 저도 있었어요. 내일 수요일이죠. 하여튼 이렇게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 뭐 낮에 또 정치 분석도 하고 좋은 방송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과 늘 같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생각, 저는 계속 그런 거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지자들의 외연 확장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좀 계속 할게요.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오늘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